안녕하세요. 저희 유흥공 유흥공무원밴드 첫 방송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추위를 이기고 와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유흥공무원밴드가 제가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10년이라는 명사가 흘렀다고 하네요. 저희 유흥공원밴드의 이름은 드럼 치시는 금풍호 형님 이름 따서 만들게 되었고요. 첫 곡부터 시작하겠습니다.
안녕하세요. 아,
얘기들을 해봤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. 이렇게 별로 이렇게 끈기가 없어서. 근데 10년 넘게 이렇게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오랫동안 취미지만 같이 음악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했고, 그냥 뭐 그냥 중간에 들어온 멤버도 있고 나간 멤버도 있고 나간 멤버도 있지. 나간 멤버도 모르고 왔어요. 하지만 이렇게 저희 뒤에 계신 금호 형님하고 음악을 하든 뭐 다른 일을 하든 중요한 거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이 그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다섯 공연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했고, 또 준비하다 보니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존경에 많이 하는 게스트 오셔가지고 자리를 보내주셔서 오늘 또 굉장히 저희 공연이 끝나면 저희가 사실 게스트 부르면 오프닝으로 부르는데 오늘은 그랬는데 어떤 그 임팩트가 너무 세서 우리가 뒤에 하면 다 집에 가실 것 같아요. 어쨌든 우리가 먼저 오프닝을 하고 10년, 19년 단독 공연에 오프닝을 만들어요. 나만 최선을 다해서 저도 이렇게 좋은 음악 들려드리려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. 다음 곡은 뭐죠? ¡Gracias!
우리 저 들어오실 때 티켓 다 챙기셨죠? 네. 일부 공연이 끝나면 아직 안 끝났긴 하지만 끝나면 저희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다 들어오실 때 입장료 다 안 내신 분들도 계시고 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, 내신 분들 때 입장료는 저희가 전액 다 저희랑 자매결을 맺고 있는 복지기관에 기부를 해드립니다. 여러분들 들어오시다 다 이름 적으셨죠? 네.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으로 기부가 될 예정이고요. 기부된 내역은 저희 라이브에 나오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부금을 전달한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 성함을 다 적어서 네, 보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.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그럴까요? 우리 저 1분 동안 고생해준 보컬 진미연의 제가 이제 여기 사장이잖아요. 사장 대표 네, 이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맨날 적자예요. 적자라고. 요즘 홍대 인디씬 굉장히 안 좋고 아시죠? 인디씬 굉장히 안 좋고 옛날에는 막 인디펜드 크라잉 런 로브레이 막 이런 거 나올 때는 막 줄 서서 우리 저 홍대 연수를 파티로 쪽에 맛집감 막 줄 서 들어가듯이 옛날에는 클럽도 막 줄 서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여파와 시내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. 문 닫는 클럽도 많고 저희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. 네.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이거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렸을 때 이렇게 기타 연습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타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마음껏 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꿈이 이제 직업이 되기 그냥 실수도 그래서 여러분께 10주년을 기념해서 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드릴게요. 제 얘기는 아닙니다.
되게 끝내주시고요. 추첨은 공정하게 번호 추첨기라는 게 있어요. 앱이 있는데 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티켓팅 아, 바깥에 들려요? 들어오세요. 네, 계셨습니다. 네. 티켓팅 몇 번까지 들어가니? 아,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티켓을 80번까지 끊었었는데 예매분도 계시니까 80번 안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티켓 가지고 계시죠? 29번! 아! 29번 나오세요! 여러분, 탈퇴한 멤버예요. 뭐 하나 지지 않아요? 자, 다음 번 보겠습니다. 74번. 없으실 것 같고. 53번. 없으세요? 53. 있나요? 감사합니다.
들려드린 곡은 포도미뇨 중에 느리게 타령이라는 곡입니다. 느리게라는 말은 천천히 느리게라는 뜻이 아니라 옛날에 머리를 길게 딱 늘렸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의미로 느리게 타령이라고 한 곡입니다.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강원도 민요인 강원도 아리랑인데요. 강원도 아리랑은 엄머리 장단에 부르는 노래인데 엄머리 장단이 대중들에게 많이 까다롭고 박수치기가 좀 생소하고 어려워가지고 금붕어 밴드랑 같이 편곡을 했어요. 재밌게 즐겨주세요.
26번.
없으세요? 있으세요? 26번이세요? 매번 정기모임 때마다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거. 근데 막 힘내 막 이런 소주잔 세트인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크리스마스 소주잔 여기 청소년들도 들어온 걸로 아는데 네. 청소년 받으면 아빠 주세요 자. 23번 어 있어 있으세요? 올킨 어 네 금방 금방 뽑히지? 재미없게 보컬이 원래 저희 이제 여성 헤로인 뭐라고 그러지? 이제 1부 끝나고 준비하는 동안 뭐 화장도 받고 이래야 되니까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. 저희가 이제 빨리 끝났고 우리 앵콜을 가은에 해줬으면 좋은데 또 시크해가지고 안 해서 보컬이 준비하는 동안 건반이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. 건반을 맡고 있는 한관진 분이고요. 이제 박수 주시면 피아노를 좋아하는 관진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긴 시간이 좀 급해서 많은 말을 못 드리겠지만 연습을 해봤는데 힘이 떨리고 이 자리에서 연습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꼈고 기다리비러 라이브 앤라운드 전 보컬분들께 힘을 다시 한번 존경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짧고 굵게 끝내겠습니다. 에메랄드 캐슬 발걸음입니다.
현관 지부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노래를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한 바람에 정말 많이 틀렸어요. 어, 진짜. 혼자 보셨어요? 아, 여기 밑에서 안 보이죠. 처음에 건반 인트로 딱 들어가는데 멋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전하게 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잘 들어왔습니다. 현관진이었고요. 다음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다시 올라온 진미련입니다. 첫 번째 저보다 노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3부에서 제일 첫 번째로 부를 노래는 10년 전쯤에 싸이월드 BGM 노래 러브홀릭의 러브 땡기고 다르게 다루는 색이 몰랐는데
그래서 공연을 한다니까 무대에서 털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. 금요일에 집에서 가지고 있는 옷을 다 가지고 와서 패션쇼를 하면서 이걸 꼭 입으라고 하셔서 노래 부르면 좀 더운데 보여드려야 돼. ¡Gracias!
장난 치고 노래 부르고 랩하고 춤추고 네, 뭐 하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농담이 이거 되게 잘해요. 네.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원래 저희 원래 이제 같이 하던 인디밴드의 드러머가 이제 여자였고 그 남자친구가 래퍼였어요. 그 친구가 피처링을 해줬는데 음원 검색을 이제 엠넷이나 이런 데 가셔서 댄스 비디오를 검색하시면 그룹 모습하시라고 랩이 되게 멋있게 나옵니다. 절대 검색하지 마시고요. 이런 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네, 잠시만요. 노래 괜찮나요? 네! 여기 한 40분 계시니까 한 번씩만 들어주시면 한 가벼운 들어오고 아, 200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다음 아, 마지막 곡 명목상 마지막 곡 하고 다음 또 저희 어마어마한 팬트가 너무 기다리십니다. 빨리 저희 극해드려야 하지만 명목상 마지막 곡에는 꼭 말씀드리고요. 저희 또 그 제가 만든 그룹과 만든 그룹 스팟이란 밴드 자고 말고 미국 금보가 밴드에서 받은 자고도 있어요. 그거는 뭐 마지막 곡에는 안 하고 혹시 궁금하시면 Thank you.
저희도 그 금방 밴드도 10년 동안 딱 한 곡에 한 곡을 만들었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저희 공사활동할 때 심장 백혈병을 앓는 오구마 친구를 위해서 모금해서 하려고 노멀을 만들어서 올려서 팔면 그 수익금으로 수술비도 내주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몇백 원 10만 원 이렇게 친구들 많은 좋은 친구들이랑 공연하고 막 이렇게 모금 해가지고 수술비도 대주고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. 회원이라고 그때 만들었던 몇백 원짜리고 날랄라를 마저 없이 내려가고요. 다음 저희 뒤에 바로 올라오시는 팀은 정말 고구려 밴드 안심해 주시고. 날라나 하고 물러가겠습니다. 그럼 금호 밴드 마지막 곡이